충성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상무에 있으면서 계속 FC 서울 경기를 챙겨봤고 빨리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에 시간이 좀더 더디게 갔던 것 같고 드디어 전역 날이 와서 이제 오늘 첫 합류해서 훈련을 했는데 새롭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 저도 좀 많이 도와서 일조하고 싶습니다. 상호 형이랑 점심을 먹었어요, 진짜로. 딱히 뭐 제대하고 나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마침 저녁 전날에 상호 형이 전화가 와서 점심 한번 먹자 해가지고 저녁하고 아침에 이제 올라와서 바로 상호 형이랑 점심을 이렇게 먹었는데 서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상호 형이 1년 동안 주장도 하면서 팀의 상황들을 좀 많이 알았으니까 뭐 힘들었던 거나 좋았던 거나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 그건 전혀 의도한 건 아니고요. 전역할 때 이제 차를 운전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계급장들을 이렇게 보니까 1병대랑 2병대랑 뭐 상병대랑 4병대랑 이렇게 아 병장대랑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딱 그때 감정들을 다알것 같아서 그냥 그걸 한 손에 담아서 올렸는데 굳은살은 저는 아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운동은 확실히 이제 좋은 환경에 갖춰져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다할수 있는데 근육을 키운다기보다는 저는 좀 그래도 근력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고 좀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회에 있었을 때는 개인적인 시간들을 조금 낭비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군대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이제 나가면 이제 내가 이제 이 축구적인 이외의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좀 외로웠어요. 그래도 일단 가서 같은 동기는 아니지만 위에 기수랑 뭐그 위에 위에 기수가 동진이 형이랑 현철이 형이랑 주성이랑 이렇게 같이 있어서 좀 의지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혼자 이렇게 오니까 나이대라도 같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서 같은 팀에서 이렇게 지금 상민이랑 종규랑 영욱이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그렇게 가는 게좀더덜 외롭고 의지가 많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제가 이제 말년 병장일 때 그래도 한한달 정도는 같이 생활했었으면 제가 좀 많이 괴롭혔을 텐데 제가 이제 제대로 하고 이제 입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이제 훈련소를 이제 가야 되니까 훈련소에서 좀 아무래도 여기에서나 이제 국구체육부대에서의 먹는 거에 비하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 같은 것도 좀 많이 줬고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챙겨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후배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나이가 이제 뭐 만약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많은 나이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팀의 중심을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스 감독님이 지도하에 제가 이제 중심에서 이제 후배들이 이제 좀 불편한 상황들이나 좀 힘든 거를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좀 들어주고 그다음 또 형들 쪽에 가서도 너무 어린 후배들한테 말 못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중간에서 좀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부드러운 관계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이 좀 힘든 시즌을 보냈는데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힘든 시즌보다는 좀 좋은 경기력과 좋은 결과로 좀 성적도 좋게 하기 위해서 선수 하나하나 개인적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계훈련 때부터 확실하게 좀 소속감 가지고 좀 내년에 이제 팀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해서 꼭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좀 큽니다. 그래도 막상 끝나보니까 엊그저께 간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전역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팬분들이 많이 그리웠고 상무에 있을 때 이제 원정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원정석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빨리 돌아오라고 이렇게 호명도 해주시고 그게 좀 군생활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원정석에서 아닌 홈석에서 이제 좀 팬들한테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동계훈련부터 준비 잘해서 이제 내년 한 시즌 좀 좋은 경기력으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